맘 지칠 때면 가끔 시장을 둘러보죠. 많은 사람들과 큰 소리들로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곳. 두부 한 모와 술 한 사발에 마냥 행복한 아저씨와 한줌 가득히 준 콩나물에 즐겨이 하는 아줌마들. 세상에 모든 게 여기 있죠. 사람들 얘기로 가득하죠. 사람 사는 세상 바로 여기 있죠. 좋아. 촉촉한 아침, 부지런한 사람들 위로 기지개를 켠다. 일요일 반짝 시장이 떴다. 예, 찻돈. 아까 맞지? 아까 돈. 요거 예, 다섯 마리 받은데. 오리기 5천 원이 장만했지. 내가 장만했지. 지사고기에 하면 참 좋아요. 날치워지나, 날치워지나, 날치워지나. 아, 실버로, 실버로. 먹어봐 이거 들고 다니다 괜찮으니까. 누가 대만나 진짜야. 정겨운 소리 먹을거리에 눈기는 우왕좌왕. 수많은 세월을 통과. 맞아요. 성분도 섞었네. 아니 반은 찐게네 섞인다 이게. 밥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맛이 이건 얼마인데 얘? 5,000원. 든든한 무악산을 두르고 옆구리엔 젊은 피 경남대를 끼고 있는 번개시장. 억수로 잘 나간다. 아이 재미 오죠. 피고 싼데 재미 못 봤습니다. 요거는 주야. 요거는 자 조금 자 요거. 이런 장은 처음이다. 한 보람에 오늘만 꿀고 오마 왔습니다. 자 오늘만 한쪽 오마 하자. 한 보따리 얼마? 3,000원 주고 생각해보시오. 오늘 마 기가 차는 마. 야 언니들 자 다음 대가 마마 어제 맞아서 내 머리 같이 떨어보시오. 오늘 마 그 고보장의 맹물. 자 빨리 하시오 언니들 마 미스 거래하자. 3,000원 써 뭐 한 건 고구마인데 자 오늘 마 카메라 빨라고 두 개 영암이다 영암. 전라 영암. 자 서이산이야 기가 차는 마. 자 엄마 몇 개야? 예. 아재들 마 고구마 마 불티나네. 예 믿음 믿음 마 맨날 주인마다 예 아니 동업자 아닙니다. 오늘 고라지 안 봐보소. 지금 나 미스 코리아 아이가 미스 코리아. 아니 부산에 구포시장하고 뭐 덕천도 이런 데서 옵니다. 아 TV 나는 관계는 막. 덕천하고 구포장도 꽤 크잖아요. 예, 근데 예. 여기 비교하면 어때요? 요가 이제 순간적으로 요가 좀 크지요. 예, 굉장히 크다 보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요거는 번개장이거든요. 예, 잠시 이제 생겼다가. 10시 반이 되면은 문을 닫는다. 일요일 단 하루 차 도장 신속함이 필수다. 아니야 서이성이야 빨리 카메라 받는 사람으로 TV 어, 나는 관계로 마. 야 서이성 어이자 몇 개야? 엄마 두 개야? 두 개는 예 감사합니다. 신동고엔 동치미 멸치젓갈 동치미 3,000원 멸치젓갈 이거는 만 원 파는데 9,000원 가봤어. 그렇게 줍니다. 다 가서 개티치 맞춘 인사 가서 맞추다. 5,000원 3,000원 고향 진북민 대행 진북 민 대행 민 하망간주 하망간 영 예 영 아이 웃으시라이 분순 씨 안짓게 점검이 있겠습니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사이즈가 맞습니까? 예. 사이즈 안 맞아도 안 바꿔줍니다, 이거는. 겨울비가 이곳에선 따뜻한 입김을 뿜는다. 이게 저서쪽인 기라에. 그러면 밑에 불이 있으니까 열전도도 되고, 그 시장에 가면 잘 맞춰줍니다. 이게 비쌉니다. 이게 바로 가져, 불로 저 대기 뭐, 누르붙어가 안 돼요. 뭐, 재료가 뭔 것 같아요? 콩가루. 콩가루하고 어묵. 모닝콩국을 뜨는 사이 비는 더 기승을 부린다. 그래 봤자다. 번개시장은 계속된다. 보람에 겨울비만큼 사람들이 쏟아지제.
경남대 자취생부터 구창원, 고성, 함안에서까지 반짝 이때를 노린다. 번개장 살아있네. 어머, 나를 찍어야지. 무시를 찍어요. 그 박으로 찍으면 안 되지. 저런 찍찍하고 이쁜 나를 찍어야지. 아이고, 진작 나온다 그랬으면 내가 저거 입술이라도 저게 바르고 웃긴데. 자, 이거 벌려봐봐. 이제 찍었다. 반갑네. 아, 가만히 있으셔. 저거 모자도 저거 이쁘게 쓰고 그냥 저게. 아이고, 어찌 저게 이쁘게 나오요, 어찌요? 아니 뭐 배추 1,000원, 1,500원. 아, 나 이 오빠가 제일 마음에 들어. 맛이 어찌요, 근데? 진짜 이거 다이소. 뭐지, 그 찬도? 아, 동생 경숙 씨 고무신 좋아 보이는데요. 맞으시면 드릴게요, 진짜. 우리 집에 고무신 많아. 내 사이즈 옷 사이즈인데 그럼 11분인가? 순이. 순.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이름 질지를 몰랐고 그냥 숙이 순이 막 이런 것만 지어놨어. 숙엔 순이네요. 어, 아유. 아침 무시는 동삼이라 우리 할매가 옛날에 그랬어. 쌀렵이, 쌀렵이. 할매가. 우리 할머니가 김쌀렵. 숙엔 순 자매의 할머니 김쌀렵 여사님. 아니요, 평일날은 어시장 지하도. 앞에. 아, 거기 하시고. 거기서 매일 하고 일요일만 여기서 해요. 옛날에는 나왔어요. 어시장보다. 이 저기가 지금은 너무 어시장에서 저거한 걸 이리 가져온다 이런 소문이 인식이 돼가지고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시장보다 훨씬 많이 날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모들이 여기로 오잖아요, 항상.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짬도 없이 비가 온다. 왜 안 질기겠네, 안 질기겠네. 이 마늘을 많이. 할머니. 소박한 미소로 득템. 근데 신발이 예사 고급이 아닌데. 미끄러지지 말라고 딸이 사준 완벽하다. 삐끼도 아 무섭다. 겨울비 녀석은 번개장 떠날 생각을 안 한다. 골장 다 봤으면 얼른 거치라. 미운 털 단단히 박지 말고. 근데 여기 할매들은 덤덤하다. 몇십 년 장날 댕긴다 아이가 이 정도면은 간지럽다. 제법 시원하게 온다. 이참에 굴구경이나 하자. 번개장 발상지가 바로 요굴. 45년 역사가 500m 안에 칸칸이 박혀있다. 그 속에 함께 온 식구들이 속속 차 있다. 한켠에 가변 씨가 있다. 와예, 찌안다고 예. 예. 이래 숯불 피아가 뜨뜻하게 앉았다니. 가변 씨 주종목은 참돔이다. 일렬로 달려있다. 아까 맞지? 아까 돈. 가변 씨와 참돔, 손발이 척척이다. 할머니 눈 감고도 하시겠는데요. 잘해, 눈 감고. 할머니가 이게 젖도마요. 할머니 양쪽 그거는 밥먹으러 입어야 되겠다. 예? 아, 저를 보내네. 이거 아까 밥먹으러 입어야 되겠다. 근데 돌론 발견. 얘만 뒤집혔다. 내가 할머니. 아, 그는 데가 부실해서. 여기 떨어지갖고 이게 떨어져. 가변 씨 아침 식사가 화로불에 몸을 녹인다. 메뉴는 시래기 미더덕 된장국. 밥 때는 배꼽시계 마음대로다. 맛있는 거 많이 들었어. 상기하이 좋네 미더덕. 배부르면 점심으로 킵이다. 가변 씨의 마수, 호래기다. 경상도 호래기 아닙니까? 아, 요리야. 보견 씨 동무들 셋이 호래기를 기다린다. 제법 비가 굳어질 땐 잠시 굴에 들리셔도 좋습니다. 안
앙증맞은 자바라 문과 번개장 번영 회장님이다. 누구? 자바라 문 안쪽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춘 보금자리. 파는 상품보다 살림살이가 더 많다. 질금 외 각종 가루도 판다. 불 기둥과 벽 곳곳엔 여러 기호들도 살고 있다. 주문 역사들이다. 새디기, 옹호댁, 무슨 암호처럼 적어놓은 것들이 이젠 벽화처럼 남았다.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 살살 비도 장날 구경 끝낼 눈치다. 누가 제법 빠졌네 아재. 비 온 거 치곤 괜찮네요. 해장국 이모도 여전히 바쁘고. 옷장시 아재 벌써 가는 거예요. 다음 장은 어딘데요? 곧 있을 떠리 타임. 번개장 고수들은 이맘때 등장한다. 쿨빵아재 제 말이 맞지요? 장난 아니다 얘. 네. 세모 남았습니다. 세모 딸이. 어머니 네모 남았는데요. 부끄러운 거지 뭐. 자, 동태 살아있어, 동태. 감사합니다, 딸이. 자, 맹태 두 마리 많다, 세 마리 많으시. 자, 딸이야, 어디서. 번개장 끝물이면 이동식 고물상이 나타난다. 상인들의 골칫거리를 챙긴다. 입으면 열이 나는 발열레일을 무조건 한 벌에 10,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44부터 99까지 누구나 입고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아주 따뜻한 발열레일을 불량 제품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품 발열레일 한 벌에 10,000원짜리 정품 발열레일을 싹 저렴한 가격에 구매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색깔 맞는지요? 제가 아버지 입고 있잖아요. 어머니 아무리 뚱뚱하셔도 작년보다 더 많이 춥다고 합니다. 제가 입고 팝니다. 이게 올겨울 따뜻하게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가거나 안 가거나 싸다 이거 싸닫고 좋기는 요랑하고 금맛 흐르니까 단맛이 사니까 다리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10,000원짜리가 8,000원 팝니다. 10,000원짜리. 이거 10,000원짜리 이거 7,000원 팔고요. 통영입니다. 이거 완전히 국산입니다. 경기도 성남인데 성남에 와서 여기가 장사하고 있습니다. 동고향은 경대 평택이고요. 멸치 한 점 맛 좀 보이세요. 진짜 우리나라 통영 멸치입니다. 우리는 수입품은 절대 취급 안 합니다. 우리 수입품은. 저는 죽방 멸치 먹는데요. 죽방이요? 다리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10,000원짜리가. 자, 정리하세요. 정리. 그 맛을 잘 먹었다 아닙니까? 자, 정리해주세요. 칼같이 나타난 순찰차에 다음 줄을 기약하며 엉금엉금 보따리를 싼다.
여기 5,000원 오셨는데 그 하지만 좀 갈고기단 다 가지고 있잖아. 여기 사진 좀 내려요, 사진. 알아서 지연시대 뭐 알아서 좀 내려야 되잖아요. 정리하는데 그 밀수 있는 게 비가 와서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데 왜 빨리빨리 정리하니까 빨리 정리해. 비가 와서 어떻게 정리해. 비행이 떨었잖아요. 안 도니까 또. 알아서 정리해. 알았다, 냉장고 열어놓고 잡수면 되지. 중지 눌렀어요. 자, 어디서 다 돼갑니다. 뭐 사셨어요? 여기 애 주려고 야채 사고, 빵 사고, 콩나물 사고. 뭐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 뭐 있습니까? 맨날 하는데 생각 안 들어, 생각 안 하는데. 경남 사랑합니다. 저 맹태입니다, 따님이. 오늘 비가 왔는데 괜찮았나요? 나름대로 뭐 많이 팔았어요.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한 덕에 고등어는 완판. 제주 갈치도 품절이다. 많은 집 식탁에 은갈치가 노릇노릇 뽐낼 거다. 풀빵 아재는 아직이다. 줄줄이 풀빵 많차다. 토요일은 12월 내년 경기장 하잖아요. 토요일 다들 안 왔네. 지금 다 토요일 다 12월 오세요 지금. It's just a ragged clown behind and if to you he looks it's just the shadows he sees in the days chasing 그래서 말입니다 홍경택씨 알라와 장난을 준비할 걸라면 뒤에 사서 막 공수왕 미공개 필름 딱딱 두 컷 5일장 표준어의 새로운 회사 사투리 피디아 장터 사투리를 낱낱이 게립니다